안녕하세요, 티클루입니다. 저번 작업은 가벽을 치고 끝났었는데요. 이번에는 가벽을 친 그 틈새를 필러로 메우고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할 예정입니다.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거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나 만드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지금 보이는 모습이 지금 그 틈새 부분을 페인트 칠하기 전에 저렇게 하얗게 필러로 메꾸고요. 그리고 저게 마른 다음에 페인트 칠을 1차, 2차, 3차 총 3회에 걸쳐서 페인트 칠을 할 예정입니다. 요번 영상은 조금 이게 되게 페인트 칠을 하다 아마 끝날 것 같은데요. 이 영상을 이렇게 남기는 이유도 제가 이 작업실을 셀프로 공사하는 그 부분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라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가벽 치다가 정말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뻗었는데요. 이거 뭐 가벽은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지금부터 많은 시간을 벽에 붙어 있는 디클루를 보게 될 겁니다. 계속 벽에 붙어 있습니다. 파리 새끼도 아닌 디클루 계속 벽에 붙어 있습니다. 저도 저렇게 쉬지 않고 오래 할 줄은 몰랐습니다. 지금 영상을 나중에 보니까 뻗을만도 하네요. 이렇게 아크릴 필러로 1차 틈새 메꿈을 끝냈습니다. 틈새 메꿈을 끝내고 있다 보니까 간판집 사장님이 1층에서 제 간판을 작업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올라가 봤습니다. 벌써 막판 작업하고 끝내고 내려오시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뭐 큰 간판을 위해 단 건 아니고요. 유리창에 썬팅하는 개념으로 시트지를 발라 붙였습니다. 전 나름 깔끔하고 마음에 무지 듭니다.
다음은 비닐을 깔고요. 벽을 페인트 칠로 총 3회에 걸쳐서 칠할 예정입니다. 지금부터는 페인트 칠이 시작되는데요. 이 영상은 길게 역시 남길 예정입니다. 인테리어 쪽에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시면 뭐 하나하나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셀프로 한다는 자체에 저는 좀 큰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시면 뭐 그건 뭐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.
페인트 칠 1차 끝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칠합니다. 1차 칠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마른 후에 2차를 칠하면 더욱 색상이 하얗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처음부터 다시 칠하고 있습니다. 역시 파리처럼 벽에 붙어있는 디콜로를 보고 계십니다. 두 번 칠할수록 벽은 하얗게 되지만 너무 힘든 탓인지 제 속은 아주 까맣게 타버리더라고요. 정말 힘들었어요. 아주 아, 드디어 페인트 칠이 끝났는데요. 보시기에 어떻나요? 저는 이렇게 이제 하얗게 이렇게 깔끔한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. 지하 뭐 스튜디오 촬영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고 깔끔하고 전 아주 대만족입니다. 정말 깔끔하고 이쁘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봅니다. 벽이 마르는 동안 또 시간이 좀 있어서 간이 작업 때 아직 의자가 없어서 불편해갖고 앉질 못해서 요것도 한번 의자를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간이 작업되려서 그런지 톱질을 할 때 너무 좌우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.
지금 먼저 급한 대로 작업대 만들다 보니까 나무 두께도 얇고 견고하게 만들지 않아갖고 저거는 일단은 간단하게 쓰고 나중에 좋은 작업대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어요, 너무. 5일치를 하기 전에 일단 대충 되고요. 나중에 샌딩하고 5일치를 하면 좀 더 이뻐지리라 생각됩니다. 아, 그리고 작업을 하던 중에 1층에 카센터가 있는데요. 제가 아는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고 그래서 불이 났게 올라가 봤어요. 캠핑장도 아니고 이런 도심 속에서 이 고기를 이렇게 바베큐 그릴 위에 구워 먹는다는 제가 아, 참 대단하고 좀 쇼킹하더라고요. 그 맛 또한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카센터입니다. 여기는 캠핑장이 아니고요. 그리고 수입차나 뭐 국산차, 디젤 관련 차 중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네이버에서 부영 슈퍼카를 쳐서 오시면 됩니다. 카센터에서는 식탁은 따로 필요가 없더라고요. 자동차를 올리는 이 리프트를 올리니까 아주 멋지고 근사한 식탁이 됩니다.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. 오일을 칠했더니 조금 의자 색깔이 더 이쁜 것 같아요. 앉기도 좀 편하고 작업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